역시 취미 유저 SOO 어윤수 선수입니다. 그리고 한시에 강초원 선수입니다. 사차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할 것 같죠? 거의 강초원 선수의 정석 빌드가 바로 이제 관문 더블 이후에 3차관 빌드라서 세 판 중에 한 판 정도 최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지만 강초원 선수의 4차관은 사실 알면서도 못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오늘 처음 중계해드렸던 그 경기에서도 이제 뒤늦은 4차관, 5차관을 쓴 적이 있는 윤명혁 선수가 네. 그 선수의 경기와 한번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관문지로 나가는 것 같죠. 입구 쪽에다가 수정탑을 소환해주고 있습니다. 오, 안 나갔네요. 오. 집결지를 나갈 것처럼 하다가 마음이 바뀌었나요? 네,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어윤수는 일벌레가 앞마당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윤수 선수는 정우영 선수의 승자전에서 약간 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면 기회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자신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그런 빌드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지금 어윤수 선수 대 강초원 선수의 경기를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룹 C의 최종전이죠. 엄지훈 선수 대 한지훈 선수의 경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지훈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한지훈 선수는 이제 C에 책임지고 있는 저그 중에 한 명이라서 예선에서 탈락하고 싶지 물론 그 어떤 선수가 예선에서 탈락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네, 엄지훈 선수는 더욱더 파이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 전 SNS를 보니까 신동원 선수가 또 당분간은 미국에서 생활을 하기로 했다고 네. 글을 올렸더라고요. 최근에 돌아오는 리턴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활동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강물 뒤쪽에 산란물 건설해주고 있는 어윤수, 풋가스를 채취하고 있는 강초원입니다. 네, 양 선수 모두 무난하게 최종전이다 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양대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사실 프로리그 그 선수로서는 굉장히 꿈이잖아요. 네, 양대 몇 강? 8강! 양대 8강! 그 정도는 해줘야 어느 정도 네. 프로게이머 선수로서 좀 그렇죠. 클래스가 있다. 개인 리그에서 뭐 좀 했다. 8강도 약간 명함 못 내밀어요. 누구는 4연속 뭐 준우승도 하는데 그 누군가가 경기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네. 양대 8강은 명함도 못 내밀죠. 네. 강물 한 덩이를 채취한 이후에 본진으로 돌아가고 있는 강초원 선수의 탐사정입니다. 수적자 뽑아주고 있습니다. 차원 관문까지 업그레이드 중인 강초원. 북쪽심시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왕색이 그리고 저글링 두기 일벌레 다섯 개를 추가 중인 어윤수. 네, 가스는 나름대로 좀 빨리 채취를 합니다. 어윤수 선수 상대방이 좀 강초원 선수이다 보니까 처음에 빠른 차원 가문 찌르기가 올 수도 있어 라는 생각. 오, 로봇공학 시설. 네, 그렇죠. 오, 뭐든 해요. 네, 무난하게 하진 않습니다. 강초원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투베이스류에서 시작하는 거 강초원 선수가 정말 잘해요. 그렇죠. 영왕을 한 기 더 추가해주고 있는 어윤수. 로봇공학 시설의 위치는 진짜 걸리기 싫은 것처럼. 오! 오! 자, 그럼 파수기. 파수기까지 있네요. 아, 이거 보기 힘들죠. 그렇죠. 시야가 작질 않습니다. 네. 대군주하고 그냥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좋죠. 위치가 굉장히 좋네요. 네. 제대로 된 사각지대죠. 대군주가 12시를 경유해서 1시 쪽으로 가지 않는 한 12시 쪽도 시야가 닿기 때문에 토스의 시야에 들어오기도 하고. 분광기를 먼저 뽑아줍니다. 관문 쫙 늘려서 이거 관문 분광기로 상대방의 본진 쪽을 잡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파수기를 늘려주고 있는 네. 강초원입니다. 타파수기 타이밍에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죠. 네.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는 나의 본진이 네.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이제 시야 미리미리 길을 개척해놓는 겁니다. 네. 나의 분광기가 어디로 가면 좋을지 미리미리 시야를 열어두고 있는 강초원 선수예요. 네. 그것도 아니에요. 파수기 두 개가 탔습니다. 감시탑 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가네요. 네, 그냥 갑니다. 과감합니다. 때로는 이 돌아가다가 걸릴 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하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추적자 한 기 전진하는 것을 확인한 어윤수 선수의 두 개의 저글링.
자, 지금 가고 있는 분광기의 경로 너무 정직한데요. 네. 큰 데미지를 입히기에는 약간 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글링 14기가 곧 나옵니다. 네. 형 해줘. 네. 자, 바로 본진 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불멸자를 한 개씩 뽑아주고 있습니다. 네. 관문이 쭉쭉 늘어나죠. 이제 5관문 가속이 내렸다가 점막을 때려보려고 했는데 시도로서 끝났습니다. 어인수 선수가 저글링도 미리미리 찍고 있고 일벌레도 어느 정도까지만 딱 여유있게 찍어놓은 상태라 글쎄요. 분광기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못했다면 그만큼 불멸자 타이밍이 조금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전진 수정탑 풍부한 광물지대 뒤쪽에 꽂히고 있습니다. 저글링의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끝나기 전에 강초원은 교전을 걸 필요가 있겠습니다. 병력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불멸자 2기 저글링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측선도 한 기 대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은 나쁘지 않아요. 저글링 26개 나옵니다. 역장만 잘 치면 어느 정도 좋은 싸움 할 수 있거든요. 네. 촉수도 전 타이밍, 공업도 전 타이밍, 여왕도 추가로 안 나오고. 자, 자, 여왕 좋아요. 끊었습니다. 자, 이거 강초원의 역장 좋았습니다. 자, 뒤쪽에서 달려드는 저글링까지 제압을 했고요. 촉수 한 기가 완성됐습니다만 여왕을 한 기 끊어줍니다. 와, 이건 강초원 선수 기가 막힌 득점이죠. 아, 뒤쪽에서 광전사가 저글링들의 시선을 유도했습니다. 네, 충분히 잘 싸웠습니다, 강초원. 가숙이 아직까지 숫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 촉수 두 동 모두 파괴됐습니다. 여왕도 많이 끊고 저글링도 많이 끊었잖아요. 거기에 저글링의 근접 공격 업그레이드도 이제서야 막 끝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자, 바퀴 10기가 곧 나오는데요. 바퀴가 추가됐지만 불멸자 2기가 그대로 살아남아있고 강화보호막 한 기만 벗겨졌습니다. 네, 파수기를 추가적으로 더 찍었고요. 불멸자 다 살아있습니다, 강초원. 자, 지금 모선에게 에너지가 많지가 않은데 여왕은 모선액을 1.4 해주고 있고 광전사 추가됩니다. 모선액 살아남았습니다. 네, 분광기 아케이드도 한 번쯤 해주면 좋죠, 강초원 선수. 바퀴가 이제 어느 숫자가 만들어졌는데요. 불멸자 2기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추가 소화. 유닛이 없어요, 연수. 강전사 추가가 됐습니다. 불멸자를 잡아야 되거든요, 불멸자를. 오늘 강촌 선수의 역장이 굉장히 예리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타이밍에 성공률이 너무 높습니다. 적중률이 100%예요. 강전사 숫자가 조금씩 추가되고 있고 바퀴 한 기와 여왕 한 기 끊어줍니다. 네, 수혈로 버텨보고는 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 불멸자가 안 죽어요. 네, 불멸자 킬수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일벌레가 꽤 많이 상했고요. 8차관이기 때문에 분광기 파수기도 많죠. 그렇죠. 좋은 싸움은 강초원 쪽에서 걸 수 있습니다. 너무 좁아요, 저 길목이. 유닛이 많은 것도 아니고 원수는 파수기가 공격력이 약하긴 하지만 모이면 아프거든요. 아프죠. 네. 전진 수정탑 조금 더 전진해서 네, 부하장 끼고 싸웁니다. 네. 아, 이거 부하장 내줘야겠네요. 아! 자, 병력에 끊기고 있습니다. 야, 강초원 역장 정말 힘들렸네요. 네. 자, 저글링 공업을 믿고 근데 역장이 끝이 없습니다. 역장이 끝이 없고 저글링이 다 죽었죠. 불멸자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불멸자가 강초원. 태어난 지 꽤 됐습니다. 한 5분 이상의 전투 가담하고 있는 불멸자 2기. 네. 불멸자를 잡아야 불멸자 올인을 막았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막아도 막은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지금 트리플 지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GG! 강초원 선수의 투베이스 플레이. 아, 역시 어윤수 선수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